안녕하십니까. 배규경제 7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90번째, 91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늘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에 더 바라고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전 한 주머니를 주워서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그것을 세어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미처 다 세기도 전에 금전 주인이 찾아와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가지고 갔죠. 그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몹시 괴로워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만난 사람도 그와 같나니 비록 삼보의 복밭을 만났더라도 부지런히 선한 법을 닦아 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목숨을 마치고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과 같나니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주인에게 다시 돈을 빼앗기고는 번뇌를 하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개송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만들며 즐겨 집착하여 괴로움을 못 보다가 죽음의 도적이 오는 것 깨닫지 못하나니 총총하게 갖가지를 경영하는 것 범부로서 누구나 그러하거니 마치 돈을 세는 이처럼 범부에 하는 일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삶에 행복을 느낀다면 지금의 현실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요. 우리의 삶에서 쌓고 모으고 누린다는 생각만 비운다면 우리는 마음속 가득 사랑으로 채우고 또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큰 부자를 보고는 그것이 부러워서 자신도 그런 부자와 같은 재물을 갖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자기의 작은 재물을 물속에 버리려 하였죠.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비록 그 재물이 작기는 하지만 노력에 따라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대의 생명은 아직 멀었는데 왜 그것을 물속에 버리려 하는가 하자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비록 집을 떠나 이양을 조금 얻을지라도 마음에 바라는 바가 적지 않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니라. 그러나 당연히 덕이 높은 사람만큼은 이양을 얻지 못하나니 나이 많고 덕이 있으며 또한 본래부터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고향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욕심만큼 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수행하는 것을 멈추게 되나니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와 같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 뜻대로 안 되어서 자기가 가진 작은 재물마저 버리는 자와 같느니라 라고 했는데 병아리가 알을 낳을 수가 없죠. 초보자가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만큼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지인데 그것을 부러워하다 수행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요. 아마도 우리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며 형상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을 찾는다면 결국 우리는 평생 또한 행복을 찾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쳐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물질은 그림자이고 형상 꿈이고 감각은 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인데, 물거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잡으려 애쓰고 번뇌하고 걱정 속에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잡아도 잡아도 부족함을 느끼고 얻어도 얻어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빨리 꿈속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바른 진리로 바른 행복 누리시고요. 백유경 제73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